그 사이에 미국 주재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아, 예. 이게 중간에 한 수요일쯤에 휴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휴일을 하죠, 그냥. 대표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좋은데 하여간 이번 주는 연휴가 없는 걸로, 휴일이 없는 걸로 그러게요. 이렇게 해보고, 뭐 아까 테슬라 얘기 잘 들었는데요. 네. 목표 주가 850달러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예. 분에게 치게 되면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2030년에 네. 전기차 산 고객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든 어떻게든 사실 것이고,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매출을 PSR로 적용하신다고 하더군요. 그걸 그렇게 매출 번 가지고, 돈의 예. PER이 몇 배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매출의 뭐몇 배, 이런 식으로. 그럼 PSR이 몇 배? 대략 아까 말씀하신 게한 5배? 다섯 배? 다섯 배는 아니고, 다섯 배는 S&P 500 평균이 다섯 배가 나옵니다, 지금. PSR이요? PSR, 예, 매출로 계산하는 주가는, 맞아요. 예. PSR 아까 20배 보신다고 20배, 했어요. 20배 정도. 20배면은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네. 예,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예. 뭐, 되게 그거는 이제 이익 안 나는 업체 예,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예. 쓰는 밸류에이션인데. CEO 리스크만 없다면. 그 했어요. 예. 하여튼 다 좋은데. 예. 어쨌거나 이제 뭐, 대한민국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예,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뱅크 아메리카가 또,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900에서 700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네. 한 200달러 내리면서, 더 이상 이제 테슬라가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주식을 발행했었는데, 이제 어렵지 않겠냐라는 멘트 쪽으로 이제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 오늘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네. 조금 반등하지 않겠나,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 한주 동안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일 동안의 모습인데요. 아, 별로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약보합 정도 한 1%대 하락을 좀 보였고요. 아마존도 역시 약보합, 테슬라 역시 1.5% 하락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AT&T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한10% 이상. 그리고 컴캐스트는 그냥 같이 빠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AT&T 워너비디오하고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네.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그 경쟁 때문에 컴캐스트하고 또뭐 하여간 남아있는 비약금 CBS하고 합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의 지각변동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서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 엔비디아는 제가 금요일 날 라이브로 전해드렸지만 주식 분할 소식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쭉뭐 보게 되면 CBS 헬스 같은 기업들, 타겟 같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죠.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단풍 빛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요. 다우가 0.5% 마이너스고요. S&P 0.4% 마이너스, 나스닥만 0.3% 플러스. 물론 뭐 의미 없는 플러스지만 하여간 예.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열의 아홉 분 중은, 나스닥이 플러스? 나는 주간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일 것 같아 느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체감은 좀안 좋았다. 그렇지만 실제 0.3%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뭔가 이거보다 좀더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1.6%에서 별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가만 2.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476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끝물입니다. 지금 끝물. 끝물인데 이익은 87%가 넘는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은 77%가 증가, 이익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주 대비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지나면서 계속 이익과 매출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조정 비율을 보게 되면, 이익을 올린 기업이 75%, 내린 기업이 25%로 역시 그 이익조정 비율 역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니까, 실적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네.
우리의 중요한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모습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의외로 빠지는 종목이 많아갖고 실적은 좋지만 그렇게 장은 좋지 않다는 게 좀 약간의 최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우리 PD님이 정말 제목을 잘 적으셨는데 지금은 자비 없는 실적 시즌?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계속 보고 있는 게 S&P 500 지수의 평균 거래량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거래량이 46억 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진짜 20억 주대가 나올 뻔했습니다. 29억 주 막 나왔는데 간신히 마지막에 거래가 실리면서 30억 주를 간신히 넘기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지금 30억 주 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불쑥 올라온 요 때가 100억 주, 요 때가 80억 주. 그러니까 100억 주, 80억 주 뭐 못 나와도 50억 주가 찍었던 거래가 예. 지금 30억 주도 간신히 나오고 있다. 정말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거래량을 줄고 있나? 뭐 비트코인 때문인가? 아니면 시장에 재미없으니까 매수를 좀 뒤로 미루는 것인가? 예.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하여간 팩트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줄어오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현재 그 평균 거래량이 50억 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40억 주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점차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인다. 뭐 일단은 거래가 터져야지만 뭔가 좀 활력이 생기고 어떤 모멘텀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의 어떤 그런 정상화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으로 환산해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빅테크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매기가 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팔고 있는 모습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으로 치게 되면 매가리가 없다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예, 그렇게 뉘앙스 잘 전달되고 예, 있어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시그널을 갖고 왔는데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속되는 기간이 134일째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선을 긋게 되면 예. 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에 아래쪽도 그러니까 그 박스권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예. 거죠. 굉장히 지루한 것도 아니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그 누구도 5% 이상 물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똑같이 우리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다르겠지만 예.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5% 이상 물리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참 굉장히 드문 어떤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까 얘기했지만 적은 거래량과 함께 조용한 시장이다. 예.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느 쪽으로 추세가 기울지가 월가의 관심인데 뭐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뚫고 간다고 생각 많은 분들 하시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이 박스권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어쨌거나 근데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쪽에 닿으면 매수하면 되고 예. 위쪽에 닿으면 매도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물론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거래가 터지고 이런 박스권 탈출이 좀 저것도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저는 위로 그러니까,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테크니컬 분석을 잘 몰라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깃발형인가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깃발처럼 내가 하여간 넘어갑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갇혀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한 줄을 네 줄로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된 건 아닙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분할인데요. 6월 3일 날 주총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이사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발표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상장한 이후에 33,000%가 올라온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수도 없는 분할을 통해서 주식이 쪼개졌기 때문에 일단 2000년에 한 줄을 두 주로, 2001년에 한 줄을 두 주로, 2006년에 한 줄을 두 주로, 2007년에 두 줄을 세 주로, 이번에 하면 한 줄을 네 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번에 사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 많이 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CNBC의 기사에 따르면 이게 그 분할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다른 의도가 뭐였냐면 다우지수 편입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목되고 있는 종목이 IBM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거는 다우지수 편입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만 맞습니다. 아무도 거죠? 모릅니다. 그냥 엔비디아 내부자는 모르는 거죠. 네피셜입니다. 네피셜. 네피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딱 쪼개봤더니 130, 140 이렇게 나오니까 딱 IBM이 IBM 주가가 딱 그렇거든요. 바꿔치기에도 별 문제가 없고 사실 IBM이 약간 좀 가시방석입니다. 나 언제 잘리지? 막 이런 약간 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네. 약간 초읽기 들어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에도 안 믿기는 이유는 뭐냐면 막상 들어간다고는 첫째 아마존이 더 이렇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또 올라가서 그렇고 아마존이 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예, CNBC 따르면 지금 다우지수 편입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정말 주가는 엄청 호재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20년 동안 330배가 올랐다는 게 참 네. 놀랍네요. 놀랍죠. 네. 20년 전이면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그랬던 그룹일 텐데 2%면? 저도 그렇고 장도현 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1억 원 넣어놨으면 지금 330억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 1억 원도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아유 뭐 진짜 그 뭐 한 걸까요? 20년 동안 저희는 뭐 지금부터도 뭐 지금부터 갈 못 갈까요? 지금부터는? 지금도 20년 후에도 또 한 여기서 330배 오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분할을 통해서 이미 주가가 여러 번 쪼개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3만 퍼센트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오른 게 많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런 거 찾는 거죠. 만약 엔비디아가 분할한다 그러면 이 분할에 대한 역사를 찾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이버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아 정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분할했구나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포드도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금요일날 급등했죠. 6%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F150 라이팅을 첫 번째 공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F150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아 차가 잘 빠졌죠. 네. 근데 뭐 이 묵직한 차를 전기차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배터리로 300마일 이상 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없이 4만 달러 이하로 판매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거든요. 상당히 좀 구입할 수 있는 예, 웬만하면 5천만 원 정도니까요.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그런 차입니다. 근데 야. 이번에 예약이 34,500건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한 1,000달러인가 100만 원 정도의 계약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물론 취소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반응이 너무나 뜨겁고 F150이 상당히 많은 또 인기를 끌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지금 예,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 보였다. 그 트럭이에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그 아, 뒤에는 트럭이고 네, 뒤에 트럭, 앞에는 앞에 딱 두 4인승 예, 타는 거죠. 4명 타고 네. 한국에 이런 차가 있자 뭐 쌍용에 뭐였죠?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쌍용에 있었죠. 뒤에 그 짐 싣고 네, 다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네. 무쏜 아니고 무쏜 그 차 아니고 하여간 예.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첫 해에는 생산 제한을 해서 8만 대까지만 판매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인프라라든지 이런 기술이 네.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일단 월가에서는 조만간 매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데요. 네 아까 이제 뭐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는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요. 예. 앞으로 전기차는 정말 많이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포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포드나 GM이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존의 내연에서 전기차 넘어갈 때 주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주가 그래봤자 얼마 안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진 갤럭틱이 토요일 날 시험 비행에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그런 모습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 진짜 이번에 잘 떴습니다. 2년 만에 이 어렵다는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다시 한번 뉴 멕시코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세 번의 더 테스트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뭐 순조롭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리처드 브랜슨이 엄청 좋아하더만요. 나하고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내년 1월에 우주 정거장으로 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은 올 7월 20일날 첫 승무원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버진 갤럭틱 역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먼저 그 사업화에 성공하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를 것 같고요. 일단 버진 갤럭틱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 되어 있는데
거의 예약 취소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 만약에 진짜 뜬다 그러면 많은 분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섯 명이 한꺼번에 탄답니다. 여섯 명이 타갖고 가는 건데요. 네. 뭐 안젤리나 졸리가 같이 타면 저도 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50분 비행 뭐 얼마 안 된답니다. 비행 시간이 짧은 비행을 그렇게 그걸 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 취향도 굳이 안 가는 쪽인데. 네, 네. 아 취향상 안 가시는데 정말 졸리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 둘이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졸리도 안 가고 저도 아, 안 그렇습니까? 가고 네. 그들 갔다 오는 한 2시간 동안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아 그렇죠. 이런저런 훨씬 얘기도 낫죠. 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또 한국 산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예. 또 제가 돌봐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좋죠. 학부모들끼리 뭐,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짧은 비행 동안 뭐 뜨면 뭐 하나씩 가고 뭐 기념식 먹고 하면 그냥 돌아오는 금방인데 거 아닌가? 네, 금방인데 그럼 뭐 타러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상 그 낭만을 모르는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뭐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가가요. 지금 20%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UBS에서 예. 투자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그 이 버진결대 주가의 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욘드미트가 더블 업그레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 자주 보입니다. 두 번 올리는 업그레이드가 언더퍼포먼스 아웃퍼포먼스 올린 거죠. 이 가운데 퍼폼이 빠진 겁니다. 퍼폼 마켓 퍼폼이 빠져갖고요. 두 단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번스타에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건데요. 목표 주가 130에 업사이드는 22%입니다만 지금 사야 된다.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보이는 건데요. 뭐 비건 한참 막 할 때 상당히 핫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뭐 주가가 고점대비 딱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펩시하고 여러 가지 뭐 제휴도 맺고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비욘드 미트에 대한 어떤 그런 맛이 없다면서요? 아니, 저는 굳이 비건들이 이걸 먹으면서 고기를 못 먹은 거를 만족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고기가 아니니까요. 네.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육즙도 없고 탈 때 태울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건 무슨 냄새지? 막 항상 제가 그런가요? 이제 그 집에 예. 났던 냄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잘 그 좋게 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진핑 주석이 온라인 오프라인 방과후 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중국의 사교육 업체가 진짜 주가가 완전히 작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때 말로 예. 거의 단기간에 거의 다 반토막입니다. 이게 이제 1등 기업인 에듀라고 하는 신동방 기술인데요. 신동방 네. 교육 기술이죠. 이것도 지금 금요일 날 빠졌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 한 두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차이나 네. 온라인 뭐 TL 에듀케이션 다 있는데 원스마트 다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 이렇게 그 어떤 기업들이 그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그렇게 해서 뭔가 규제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교육업체가 사실 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규제한다라는 것만 하는 거지 어떤 예.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규제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예, 그 아주 독하게 하나 봐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빠지고 있는 건데 너만이 빠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이 신동방 교육 기술은 네.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반토막 왔다는 건 정말 저도 사고 싶은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민홍이 만든 기업인데 예. 네,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 그래서 뭐 한 10억 명의 눈물을 흘렸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분이 만든 기업인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규제하려고 이렇게 빠지는지 그러니까 온라인 사교육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 너무나 사교육비의 지출이 크다 보니까 예.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가 나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예. 어머님들이 예. 낳고 싶은데 아이를 아 교육비 때문에 예, 그거 딱 지적하는 바람에 거의 이제 뚜껑이 열려갖고 많은 이제 우리 정책 관리자분들이 예, 이거 안 되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고 이제 놔드신 거죠. 아 사교육을 하지 말도록. 예. 근데 또 어떻게 안 할 사교육을 어떻게 안 할 수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한편에서는 또 소황자라고 예. 해서 예. 아이를 또 엄청나게 떠받치는 또 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분류거든요. 그런데 소황자가 한참 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이 교육을 건들면서 할 때는 또 지금 굉장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게 이 원인은 뭐냐면요. 지금 저출산 특히 이제 그 신생아 네.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위협감을 느낀 이제 정책 관리자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에듀 같은 건 많이 갖고 가신 거 알고 있는데 예. 빠지는 이유를 잘 보시고 일단은 이 정책형 물려버리면 이게 주가가 엄청 빠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요즘에 보면서 네. 야, 진짜 만약에 허치라는 기업이 2020년 10월 20일 날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예.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렌트카 업체예요. 맞아요. 예. 예. 아주 미국에 잘 나갔던 렌트카 업체인데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요 표가 뭐냐면 요 하늘색이 그 현재 지금 렌탈 차량의 가격입니다. 지금 16%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요 이 파란색이 중고차 매매 가격이거든요. 이것도 10%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중고차가 지금 아 저기 뭐죠? 렌트카가 쇼티징 못 빌려요, 차를. 차가 없어서 예, 중고차도 못 예, 중고차도 사고. 없고 예. 렌트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색어가 막 뜨고 있는 건데 구글 이제 검색한 거죠 사람들이.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제 기억에 허츠가 지금까지 이 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수백억 달러 시가총이 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만 잘 넘겼으면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때 허츠가 진짜 상패만 안 됐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한번 아쉬우면 이건 잠깐 제 뇌피셜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한 기업이 다 독식하고 있는데 뭐냐면 에이비스 버짓이라는 기업이 예, 아. 예, 이게 다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그 재미없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올해만 두 배가 올랐습니다. 두 배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적도 그냥 그만한데 기대감 때문에 차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 올라온 건데요. 이와 같이 만약에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도 보통 사상 최고치가 아니죠. 만약에 그 허츠가 살아 있었다 그러면 야 진짜 이런 한번 또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았을 텐데 허츠가 좀 망하는 바람에 예, 어쩔 수 아무리 차가 필요해도 렌트카를 빌리면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죠. 비싸지만 당장에 차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장기 렌트카 같은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차 없으면 뭐 2% 부탁하고 없다고 다니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한테 신세 지고 이러는 거. 그 차는 고장나서 네. 이제 네.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새 차는 살 곳이 없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에비스 버짓 뭐 이게 심볼이 또 카입니다. 카. 되게 외우기 쉽죠. 근데 이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서 하는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1분기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 아마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헤지펀드 한 200여 개 헤지펀드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페이스북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페이스북에 맨 위에 녹색 친 거. 예. 네. 그리고 나서 이 박스 빨간 박스는 뭐냐면 팡에 일단 팡에서 하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뭐 페이스북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아마존, 구글이 있는데요. 하나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애플이 안 보입니다. 애플이 8위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자리를 네. 누가 차지했냐? 알리바바가 중간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헤지펀드가 기존에 고수했던 성장주 혹은 그 빅테크 팡 종목에 대한 관심이 약간 옅어지면서 오히려 그 자리가 애플이 떨어지고 알리바바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1등으로 올라온 게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플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호의적인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한 200개 그 조사한 예, 헤지펀드 중에서 164개가 갖고 있으니까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모건스탠리가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에 지배할 네 가지 걱정을 오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 제가 딱 만약에 이걸 딱 긁어다가 썸네일을 오늘 썸네일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조회수가 한 3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궁금해갖고. 예. 근데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플레이션 첫 번째는. 너무나 뻔한 거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정책. 과연 테이퍼는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수도 없이 쏟아붓고 있는 그런 돈 그런 거에 대한 바이든이 언제쯤 세금 인상할 것인가 그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 개선이 다 안다는 거죠. 지금 실적 좋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선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네 번째가 맞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실적 개선이란 말에 다 익숙해진 거니까. 예. 보통 이제 호재나 악재에 다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거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향후 한 1년 동안은 이런 네 가지 내용들이 자주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정책이 뭐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이유니까, 세금 인상도 뭐 그리 많이 올린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네 번째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인데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예. 굉장히 조용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주가가 잘 안 오르는 네, 이유요? 그 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 거는 좀 뭐 너무 뭐. 너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네. 뭐 조금 좀 쉬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르니까. 아, 그냥 쉬는 거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뭐. 근데 이 프로님 모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뭐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걸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조물주도 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모건스탠 얘기였고요. 네. 이렇게 좀 안, 봤습니다. 안다고 네.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네. 신기한. 예,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출발 상황 잠깐 보고요. 예. 네. 이게 네. 아까 테슬라 시간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래도 약간 빠지네요. 네. 오늘 출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0.52% 플러스고요. 다우가 0.35% 플러스, 나스닥도 0.60%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어쨌거나 출발 상황 좋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스페이스, 예, 버진 갤럭틱의 주가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16.8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집니다. 600달러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1.8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나중에 보시고요. 예. 네. 아, 예. 이제 테슬라 축하드립니다. 네, 테슬라 약보합 정도 보여주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딱 눌러보시면 트렌드 인디커가 나오기 때문에 누른 겁니다. 예. 근데 아, 비트코인이 좀 주가가 좀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져갖고 그 아마 아시죠? 재무부에서 일단은 만 달러 이상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 보고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바람에 예. 여러 가지 각국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약해지게 되고 비트코인 움직임이 이렇게 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 연결고리를 빨리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요. 어쨌거나 아까도 보니까 도지코인에서 한마디 하시더만 그 일론 머스크 좀 예.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최근 한 뭐 한 6시간 중에는 꽤 오르고 있습니다. 예, 반등하죠. 예. 예. 그렇지만 여전히 3만 달러대 있으니까요. 네. 3만 달러 깨진 모습이니까. 그리고 잠깐 여기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잠깐 기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거의 다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부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하나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딱 눈에 띄는 게 그 디스커버리 네. 오늘까지 그 여파가 좀 이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제네에 빠지는 건 이거는 투자가 내려가는 바람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게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업 기사를 좀 볼 건데요. 버진 갤럭틱 말씀드렸죠. 예, 버진 갤럭틱 두 명의 승무원이 예, 성공리에 갔다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50분 비행했다. 에, 실제 갈 때는 더 걸리겠죠. 근데 이거 할 때는 한 50분만 비행하고 내려왔답니다. 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더나는요. 모더나는 네,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뭐 계약을 맺었나 봐요. 아, 그 이제 뭐죠? 위탁 제조인가요? 네. 예, 그거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더나가 1.6%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는 AMC 엔터테인먼트의 원래 대주주가 누구냐면 완다입니다. 완다. 그 중국인 완다. 예, 중국의 예, CGV죠. 완다. 그렇죠. 예. 중국의 CGV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거대 기업이 완다였는데 완다가 지금 3천만 주가 넘는 주식을 던졌고요. 이게 예. 거의 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털고 나오는 주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털고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AMC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답니다. HP는 저도 한번 이거 고민해 봤었는데 최근에 PC 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HP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CT에서 올리는 이건 나고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HP.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야 컴퓨터 PC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상황이 되네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뭐 오늘도 오늘 올라가네 2.3%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뭐 비트코인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어쨌거나 골드만삭스가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뭐 어쨌거나 거래소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든 올라가든 거래만 많이 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비트코인과 굳이 같이 붙어다닐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비언디비트 아까 말씀드렸죠. 더블 업그레이드 나와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달러 제너럴리즘 아까 그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으로 치게 되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예요. 아주 큰 매장은 아니고 네. 국내에 조그만 매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부를 사려고 그러면 두부 때문에 여러분들 막 큰 마트에 가지 않잖아요. 네. 그냥 슬리퍼 신고 가서 사오는 거 그런 마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가장 잘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편의점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달러 제네럴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기대감이 꺼지고 있는 그런 걸 가두고 뱅크 아메리카가 다운그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중립에서 언더퍼품.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가까운 겁니다. 주가 지금 예. 그래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펠런트는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또 이게 에어버스. 그러니까 에어버스 공군이죠. 공군과 3,200만 달러에 대한 어떤 계약이 또 이루어졌네요. 늘 얘기하지만 펠런티어는 빨리 이런 그 나라 국방부 이런 거하고 좀 계약 끊고 일반 기업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좋은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다 기술적 뛰어난데 너무 국방부에 너무 이제 국격 그 영국이나 미국의 국가 기관과 좀 계약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많이 우려가 있는데 역시 오늘도 예, 공군하고 계약이 맺어져 갔고요. 뭘 하는지를 알아야 민간 그렇죠. 기업이 일을 부탁할 거 아니겠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잖아요. 민간 기업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일은 없잖아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회사니까. 이게 뭐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직원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인 그렇죠. 건지. 이게 또 만약 공군하고 계약을 하면 이 계약 자체가 또 비공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아는 예, 뭘 잘하는 회사인지 얘기할 수, 뭘 잘하고 않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그걸 예. 알려줘야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 연락이 갈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브레이킹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 다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테크주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리오프닝이 주식이 좀 다시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그 정도니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 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네요. 똑같은 모습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뭐, 디스커버리나 디즈니나 스트리밍 업체에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예. 테슬라가 빠지고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달러 재료를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좀, 플러스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예, 점점 상승폭을 키워갖고, 2.4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이 빠지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건 엘버말이 한 2.48%. 이게 이제 그 리튬 그 생산 업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티노 프라이스 이것도 이제 자산 관리 업체인데 이것도 빠지는 모습. 뭐 그렇지만 다 2% 이상 뭐 더 많이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전반적으로 다 상승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는 이유는 뭐 어제에 대한 반발? 그렇죠. 뭐. 네. 근데 아직,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늘 반등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안 못했고요. 예. 이번 주도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항상 반등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중계 시장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지속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오늘은 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네, 예.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 비테크가 일단 올라가니까 예. 아직은 뭐 방향성이라든가 뭔가 중심 테마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잡힌 시장이죠. 그런 게 아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간 종목들의 좀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 뭐 지금 솔직히 엔비디아도 반칙 아닙니까? 뭐가요? 왜요? 종종 당당히 주가를 올려야지 그런 이제 주식을 잘라서 스플릿하는 건 진짜 반칙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네,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테마니까 네,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올라야 주가를 네, 그렇죠, 분할을, 그렇죠. 주식을 네, 분할할 그렇습니다.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예, 늘 이제 반등의 기미는 있고 한쪽에는 늘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있고 네. 아이에 대한 공포가 같이 상존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빠져도 아, 빠지면 하네 올라도 오르면 하네 그런 이유가 다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아까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시장이 뭐 아주 안 좋냐 그것도 아닌데 적정하게 좀 굉장히 머리 아픈 시장 예, 골치 아픈 시장 그러게요. 그렇게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계좌 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 주가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기껏해야 이제 월요일 지난 거니까요. 갈 길이 바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되려면 어휴, 뭐 이틀이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계는 돌아가죠. 예, 목요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